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1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성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 밤에는요. 비가 그래도 나름대로 추적추적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은 그저 수요일인데요. 월요일, 화요일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약간은 좀 선선한 것 같아서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요즘 이런 이야기래요. 자, 뭐 천스닥, 예, 천스닥.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요. 예, 코스닥 지수를 천스닥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천스닥 지수 1000포인트가 약간 밀렸고요. 그리고 코스피는요. 3200선을 좀 밀렸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빠졌는데요. 주가는 늘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제 방송은 이제 수요일 방송 계속 들으시겠지만 전에 한번 3000포인트가 살짝 최근처럼 밀렸을 때 뉴스에는 이제 경제 뉴스에 뭐라고 나왔다 그랬죠? 3000 붕괴 이런 얘기를 기사를 썼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수요일 날 방송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기사를 그렇게 쓰는지 붕괴라는 말은 복구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릴 때 쓰는 말이 붕괴죠. 이제 처참한 상황인데 그리고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 신용사회에서는 늘 그렇게 자산 가격은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거고 부동산과 그리고 또 주식은요. 꾸준하게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BPS라고 해서 청산가치 대비에 대한 기준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주식은 참 재밌고 쉬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많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 공부도 하고요.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은 방송 매체에서 주식 관련 방송을 보시겠지만 나름대로 저는 자부하는 것은요. 이 방송은 정말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도 괜찮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기본 상식이 없는 분들도 주식은 간단하다는 거죠. 그죠?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 막대 그래프 또 하나는 파란 막대 그래프인데요. 빨간 막대 그래프는 시작으로부터 올랐을 때 표시고요. 파란 막대 그래프는 시작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표시인데 그거를 차트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론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생겼어요. 차트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거 없어 이렇게 다니는 거죠. 주식이든요. 모든 인생은요. 게으르면 죽어요. 부지런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그 화성밸브란 그 종목을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꼭 끝자락에서 바쁘게 제가 그 마무리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성밸브를 다시 한번 끝까지 천천히 잘 짚어드리고, 그리고 또 후반부에서는요, 한 종목 더, 예,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라는 종목에 들어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들어갑니다. 자,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참, 제가 생각을 해도요, 참 타이틀을 참 이쁘게 예,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외계인이다. 개인에서 여러분들이 예,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초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과격한 용어는 쓰지 않고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포인트 매매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봐서 포인트는요. 어디에 붙냐면요. 바로 시가에 붙는 겁니다. 시가에. 포인트는 시가에 붙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크는 예, 포크라고 그래서 그건 종가에 붙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균치가 되겠죠. 예, 중심에는 바로 헌터라고 이렇게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제가 삼지창 쇠스랑을 직접 들고서 여러분들한테 무지막지한 예, 증권 역사상 이런 방송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구를 하나 가져와서 예, 제가 방송을 하려 합니다. 그렇죠. 예, 쇠시랑이라고 해서
우리 저 농기구 있잖아요. 농기구 셋이랑 그래요. 예, 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바로 들어갈게요. 저쪽 오른쪽 여러분들 보실 때는 왼쪽 상단이 되겠죠. TV에서 시청하실 때는 예, 왼쪽 상단에 화성 밸브라고 써 있습니다. 화성 밸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모습. 자, 상단에 이 녹색 점선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7%를 의미하는 겁니다. 7%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7%를 의미하는지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저쪽에서 빨간 선이 쭉 오다가 우위로 축 치켜 올라가면서 시가에 부딪히고요. 이렇게 회색 화살표가 나오는 것을 바로 초급 포인트 이렇게 어떤 기준이 1차적으로 잡히면 그리고 우리는 2차적으로 여기에 종가와 중심에 포커와 헌터가 들어갔는지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가장 중요한 예, 재무제표 예, 그거를 우리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면요. 장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죠? 이 회사의 내재가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지금 이렇게 포착되던 이 날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확인했을 때 과연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사서는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주식은 참 쉽죠.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수장의 투자 기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기법, 비법은요. 비법은 아니고요. 기법.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첫 번째 만났던 이 친구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 친구가 제가 지금 예, 이 친구가 되겠죠. 그런데 이 화성밸브는요. 그렇죠. 이틀이 지난 3일 전에 이상한 묘상한 아주 이상한 일을 했어요. 그죠? 밑에 이제 하단에 이제 자막이 내려가면서 거리량이 보여질 겁니다. 잘 보실게요. 이쪽에 보시면요. 원래는요. 이거를 이제 단봉들이 이렇게 발생하다가 갑자기요. 얘는요. 짱대 양봉. 그래요. 예, 짱대 양봉. 그러니까 서울 말로는 장대 양봉. 그리고 밑에 지방 사투리는요. 짱대 양봉 좀 액센트가 들어가요. 요렇게 나왔다가 그렇죠. 거리량도요. 이와 같이 나왔었죠. 거리량이 제가 어떻게 표시해놨냐면요. 요렇게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 이평선은 지수 22평과 20일 한 달 평균 이평선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요 캔들 그러니까 요 막대 그래프 밑둥지 평균치보다 무려 몇 배, 두 배 이상이 올라온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윗꼬리를 딱 달면서요. 얘가 그냥 다시 무너져 내렸던 이 친구가 이게 내 나름대로는 좀 아마추어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발생하고요. 이틀이 지난 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와요. 그리고 회색 화살표 초코 포인트 발생해서 시가에 이렇게 딱 체크가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캔들에다가 여러분들을 마우스를 대고 캔들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영역 빼기, 영역 채우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풀면요. 물이 빠지죠. 그렇죠. 물이 빠지고 캔들이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냐면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자, 이거는 이제 3월 29일 0.44 종가 20% 고가 29% 중요하지 않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영역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이평선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부분 확대, 그렇죠? 자, 짠! 이쪽 부분을 크게 보여줍니다. 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시면 이게 지금 파란색, 그죠? 예, 선이 보이시죠? 이거를 포크라고 그래요. 얘는 어디에, 예, 종가에 갖다 부딪혔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요, 네, 예, 이쪽 부분은요, 이게 이제, 예, 중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뭘까요? 예, 이 부분은 바로,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포인트, 예, 포인트면서 얘는요, 바로 우리가 시가라고 그러죠. 시가, 종가, 그리고 예, 이렇게 중심에, 예, 중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그죠? 예, 아시겠죠? 종가, 시가 중심에 이렇게 들어가면 합격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걸 우리가 유식하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자, 분석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어쨌든 주식 용어래요. 예, 예,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예, 자,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차트 장부. 얘는 차트, 얘는 장부. 얘는 차트 장부. 차트 장부. 이거를, 예, 통틀어서 우리는, 예, 두 가지 기존 그리고 원칙. 원칙은 법이에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한 알에도 어긋나면 징역 보내겠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예. 최근에 이제 종목 매매하는 종목군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참 사서는 안 되는 종목들을 열심히 사시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합격 이렇게 얘기해요. 합격.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름대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돼요. 그걸 우리는 장부라고 그래요. 자, 이쪽은 뭐예요? 그리고 포크라고 그래요. 포크. 이름을 제가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중심을 저는 헌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쪽 상단에 보면 써있죠. 그죠? 포크와 헌터. 그리고요, 이쪽에 뭔가 선이 하나, 이쪽에서 제가 이쪽에서 쭉 따올게요. 쭉쭉쭉쭉쭉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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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캔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예, 밑둥지를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이. 예,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밑둥지. 즉, 요렇게 2분의 1을 했을 때 하단 부분을 요렇게 치고 들어와야 돼요. 즉, 평균치보다 시작이 밑에 갭 하락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어떻게 얘를 평균 이평을 돌파한 이후에 이거보다 무려 두 배수 이상이 찍혀서 종가가 형성되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타겟에 다 잡히는 거죠. 예, 다 잡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땡큐. 그럼 갑시다. 자, 장부 봅시다. 이제 너 도대체 어떤 친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가 소중한 그 돈을 과감 없이 딱 투자를 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늘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은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귀동량으로, 그리고 요즘 뭐 늘 말씀드리지만 무료 문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막 문자 와서 뭐 이 종목 끝내줘요. 뭐 인생을 바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했습니까? 그래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위험성, 그런 기사 내보내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드렸어요. 그러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운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그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2030 세대, 그러니까 투자한 친구들이겠죠. 그 친구들이 뭐 자진 사퇴하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요, 그러지 마시고, 위험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주식도, 사실 주식도 책임은 없어요. 본인 책임이거든요. 본인 책임이에요. 주식에서 사서 잘못되더라도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본 바로는, 저도 이제 2030 세대 여러분, 저도 많이 안 살았어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몇 년 더 살았는데, 살아보니 그냥 누가, 뭐 정부가, 부모가, 누가, 친구가,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고, 정말 내가 어려워지면, 그래요. 친구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주식시장에 왔거나,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건 누가 책임져 주질 않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뭐 또 최근에 그 저 기사 보니까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다시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기가 막혀요. 어디서 그런 기사를 따오는지. 고맙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성 밸브란 분명히 봤어요. 뭘 봤어요? 그래요. 자, 차트를 이제 충분히 봤어요.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오케이, 저렇게 딱 찍혔으면 오케이, 땡큐. 이제 얘만, 예, 통과하면 우리는, 예, 아주 아낌없이 이 종목에 투자하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입니다. 이게 뭐 10% 이상, 5% 이상 아무 소용 없어요. 그저 최대 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야? 46, 즉 2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 지분 성수장 말대로
이거를 들어가 봤더니 20%, 나는 17%더라. 그러면 예, 그냥 과감하게 갔다. 여러분들을 내일 당장이라도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무슨 소리야? 네 말대로 17%라 손절을 했더니 주가가 더 가더라. 그래,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이 고집, 이 기준, 이 원칙을 저는 끝까지 고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얘는요 46%고요. 이거를 합격이라는 거죠. 왜 20%냐? 다 도망간 거예요. 20%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요한 거죠. 매출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직전 연도 대비 뭐 매출액이 몇 퍼센트가 늘었네, 줄었네, 직전 연도 대비 영업이익이 줄었네, 늘었네, 분기별로 직전 분기 대비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요. 상단에 여기 넷 쿼터라고 써 있고요. 이쪽에는요. 애뉴얼 써 있는데요. 애뉴얼은 연 그 얘기예요. 1년. 지금 여기 지금 장부에서 보시면요. 2018년 11, 2019년 12, 2020년 12, 그다음에 2021년 12 가로 열고 이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얘기죠. 자, 그리고요. 얘는 6, 9, 12. 그러니까 3개월씩 나눈 거죠. 분기란 얘기예요. 네 쿼터. 이게 이제 잘 쿼터가 기억이 안 나시면요. 겨울에 스포츠 프로농구를 보시면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까지 하죠. 그 얘기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의미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포착됐을 때 현재 장부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성소장이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영업이익은 다른 거 없어. 18, 이게 아니라 18억이라 그러죠. 뭐다? 예, 그래요. 그냥 흑자면 된다 그 얘기죠. 흑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적자로 표시되어 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보면요.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 빨갛게 써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양봉에 사무쳐서 나는 양봉 구경한 지 뭐 언젠지 몰라서 장부를 봐도 나는 빨간색이 좋더라라고 생각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중증이에요. 중증. 아셨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자고요. 밑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고 써 있죠. 부채 비율, 유보율 36%에 1300%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예. 자,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채널을 돌리다가 어디 저 종목 각설이, 예, 종목 동량으로 들어왔다가 딱 봤더니 이 방송을 보는 분도 계시고 아예 고정적으로 이 시간만 되면 기다렸다가 손꼽아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 얘기는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야 돼. 내 강의는. 자, 부채 비율은요. 잘 들어요. 150% 반드시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요. 뭐라고요? 반드시 1000% 이상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죠? 요게 벗어나면 안 돼요. 요게 벗어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보다 더 신뢰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단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스냅샷이라고 해서 체크돼 있죠. 하나 둘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살짝 내리는 거예요. 짠, 오케이, 내렸어요. 그죠? 금방 왔죠? 내렸죠? 내렸더니요. 안정성 지표라고 되어 있어요. 안정성. 말 그대로 그냥 안정성 지표입니다. 그리고 밑에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아주 파란 막대 그래프가 있고, 이거는 저 하늘색 막대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어쨌든요. 예전에는 부채 비율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부채 비율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채라는 건 위험한 거다. 위험하다는 표시는요. 우리가 횡단보도 빨간불 있잖아요. 그 위험하다는 거죠. 파란불은 안전하다는 거고. 그래서 파란불이 켜지면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건너거나 사거리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우리는 자동차를 이제 운행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차트를 보면요. 주가가 빠질 때는 빨간 양봉으로 표시가 되고, 주가가 오를 때는 파란색, 예, 캔들로 표시가 돼요.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상 그렇게 평생 살아왔어요. 파란불에 건너는 거예요. 빨간불 멈춤이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횡단보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파란불은 천천히 건너라는 표시고 빨간불은
빨리 건너라는 표시야. 신호위반이잖아요. 그죠? 자, 원래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내가 색을 칠했냐면, 유동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하는 비율,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어디가? 저 회사가.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러면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높아야지 갚아야 될 빚은 있다만큼 있고, 현금화할 비율이 없는 회사에 3년 연속 적자에 이런 회사에다가 대주주 지분이 17%, 인생을 어디, 그런 데다가 인생을 걸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아사리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건 우리 김종인 대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할 거예요. 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스탠다드가 200% 레이셔. 여기 지금 지표 유가 지금 퍼센트잖아요. 응? 즉 비율이라고 써 있잖아요. 비율이니까 레이셔. 원래는 스탠다드가 200%, 200% 이하에서 이 막대 그래프가 발생해야 되는데 얘는 미쳤어. 이게 600, 한 700%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거의 한 700%까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진짜 나 2천만 원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거 뭐예요? 아, 4천 들어갈래. 이거 뭐예요? 6천 들어갈래. 아, 아니요, 7천 들어갈래. 뭐 이런 게. 이게 제가 늘 얘기지만 비중을 들어갈 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비중. 그러니까 각각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천만 원 가지고 주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억 갖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억 갖고 하는 분이 있어요. 10억 갖고 하는 분이 비중이 20%면 2억이에요. 2억. 그잖아요. 2억.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만 원 갖고 주식하는데, 응? 천만 원 갖고 주식하는데 비중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천만 원 갖고 주식하는데 비중이 100%입니다. 그러면 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갖고 주식하는 사람이 비중이 20%입니다. 그랬더니 그 종목을 진단하는 그 전문가님께서 비중이 괜찮네요. 20%면 예, 조금씩 더 담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고, 천만 원 갖고 주식하는 그가 100% 소위, 그렇죠. 예, 국문학 용어로 몰빵을 쳤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거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치 산리가 중요한 거지. 얼마치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중이란 말 자체는 대한민국 주식방송에서 사라져야 된다. 얼마치, 얼마나 매수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서 그 회사 장부나, 그렇죠? 재무제표 봐서, 거래량 봐서, 거래비율, 회전율 봐서, 과연 이분이 이 정도 사도 되는가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가볼게요.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마지막 중요한 거,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은 앞으로 뭐요? BPS. 여러분들 가운은 뭐요? BPS. 가로 열고, 청산같이 가로 닫고. 어우, 막혀요, 침이. 자, 고맙습니다. 얘가 뭐라고 써 있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요. 저 7,175원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7,175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7,175원 더하기 7,175원은 14,350원이거든요. 그럼 목표가는 12,50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 자, 원래는 2.5배예요. 원래는 2.5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수장님, 이게 왜 12,500원이죠? 목표가가? 왜 BPS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 더 했는데 14,350원인데 왜 12,500원일까요? 궁금해요? 그래요. 궁금하면? 예, 네, 그렇죠. 예, 500원이 아니라 예전에는 500원이었어요.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제 방송 시청하시려면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돈을 결제해야 돼 있어요. 지금은요, 공짜예요. 예, 이데일리가요, 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자,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왜 12,500원일까? 이게 궁금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성 밸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보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봤죠. 충분히. 얘가 목표가가 12,50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날 확인을 했잖아요. 언제 사요? 이날 당일날 몇 시부터 사냐면요. 1시부터 3시 20분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매수. 자, 다 확인한 거예요.
다 확인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든 여러분들이 장가를 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며느라이를 어떤 아니면 사위를 어떤 그죠? 그냥 대충 봐갖고 괜찮네 살아 결혼 언제 할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야기도 나눠보고 품성도 보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내가 신랑을 선택하든 신부를 저기 저 신랑을 선택하든 신부를 선택하든 뭔가 보여야죠. 그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어떤 능력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상태라든지 모든 걸 파악해야지. 근데 주식은 어떻게 이따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따구는 국문학 용어예요. 자, 1시부터 매수를 하셔서 그죠? 제가 여기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7%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셔라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건 한 7천 들어가도 되겠네 라고 했으면 돈이 없어요. 저는 2천만 원만 들어갈래요. 그래, 2천만 원만 들어가. 그래, 2,7에 14니까 여러분은 140만 원을 예, 수익을 예, 올리신 거예요. 뭐에 한 건에, 예, 한 건에 아셨죠? 주식은요, 정말 정신만 잘 차리고 내 기준과 원칙을 챙긴다고 그러면요, 괜찮아요. 진짜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공개예요. 그죠? 네 장부. 이 장부를 열었잖아요. 그러듯이 네가 정말 주식을 정말 잘한다라면 그럼 네 계좌를 열어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일은요. 특별한 날이에요. 내일은 특별한 날인데 자막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포털사이트에 신대가라고 이렇게 딱 치면 밑에 자막 나가죠? 신대가라고 치면요. 여러분들 그 무료. 예. 그죠? 내일 장중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하는데요.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 포털사이트 참 어려워도 좀 해보랍니다. 자, 저는요 이델리 온 소속 전문가고요. 자, 포털사이트에 신대가라고 치면요 주소가 하나 나옵니다. 아시죠? 그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그 내일 그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이 TV 방송에서는요 못 열어요. 그래서 내가 계좌를 직접 보여드리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내일 분명 8시 한 40분 정도부터요.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쪽에 그죠? 사막 한가운데 건물이 들어서고 그렇죠. 예전에 저 김정일 위원장께서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일 위원장께서 살아생전에 중국에를 갔단 말이죠. 상하이를 딱 보는 순간 천지개벽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천지개벽이고 이거는 아까 봤듯이 쇠스랑을 보셨죠. 그죠? 삼지창이 빡 찍히는 거 봤죠? 삼지창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삼지창 뭐라고요? 예. 무덤 키는 무덤. 무덤 파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용도는요. 무덤을 파헤치는 거예요. 예? 이 안에 뭐 찾기 위해서 보물이죠. 보물을 언제까지 파는 거예요? 그렇지. 12,500원까지 막 캐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주식 참 재밌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귀 닫고 두 번째 제발 입 좀 닫고 귀 닫고 팔랑귀 되면 안 돼. 그리고 무슨 얘기 들었어? 그냥 하지 마. 귀 닫고 입 닫고 그저 눈만 뜨고 사는데 표정 짓지 마.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국문학 용어로 타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타짜야 타짜. 진짜 타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말고 그렇지. 자기는 고점에서 예를 들어 BPS가 600원짜리를 한 5천원에 사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상장 폐지인데 그치? 그러니까 주가가 쭉 빠지잖아. 반에 반토막 된 거야. 그러니까 아군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피해자를 나만 당할 수 없다. 어떤 이런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또 섭외해서 그 종목 사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런 거 뭐라고 그래? 그 종목 뭐 이사가 자기 친구라고 그런 거 믿고 샀겠지. 그치? 뭐 이사가 친구야. 너 TV 보고 산 거지. 그냥 TV 보고. 아니 문자 보고 산 거잖아. 저쪽 중국에서 넘어오는 문자. 그렇게 해놓고 또 산 그 친구는 또 자기 또 처남한테 그걸 또 사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아셨죠? 잘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미있어요. 자, 3월 30일 화요일 날 0.24에서 7.29까지 정확하게 갔죠. 오 그래요. 됐어요. 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죠? 자,
그리고 윗꼬리를 달아버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딱 음봉을 내리더니 다시 한번 어떤 기준이 쓰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예, 초코 포인트가 또 발생한 거예요. 자, 고점을 보니까 9,900원이야. 아직 멀었어, 예. 12,500원이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일단 확인을 해야죠. 너 이리 와봐. 그래서, 그래. 딱 보는 거죠. 그죠? 당연히, 예, 당연히. 반드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종가는 7%요, 고가는 14%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럼 이대일 TV, 예,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대가들의 투자비법 신대가 제 방송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자, 보자고요. 자, 세스랑이라고 그래요. 자, 포크 종가, 그 다음에 중심, 그 다음에 시가,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똑같은 거죠. 요 들어온 위치, 들어온 위치 똑같죠, 그죠? 그래요. 원래 쇠스랑이라고 써요. 농기구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쇠스랑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평은 빼고요. 그냥 세 가지 삼지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도 들어왔죠.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럼 이날 어떻게 해요? 이리 와. 그래서 매수를 했겠죠. 그죠? 이리 와. 그래서 매수를 한 거예요. 짜잔. 이리 와. 포크. 이리 와. 헌터. 짜잔. 그렇죠. 그리고 화살표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그린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뭐라고 써 있어요? 이날 당일날 6시 4분 시간의 거래가 끝난 다음에 화성밸브 말이야. 단기 과열 종목 그래갖고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지정. 즉, 야, 잠깐 스톱. 야, 릴렉스. 워워워 그러는 거죠. 그 밑에 내용을 잘 읽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음 종목은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제23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오니 단기 과열 종목은 뭐요? 사람들이 미쳤네.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투자에 유의 조심해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 과열은 누가 만들어놓는 거예요? 개인이 그럴 일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그래놓고서, 가장 중요한 거. 밑에 읽어봐야지, 밑에. 자, 밑에.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지난 시간에 똑바로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이날 말이죠. 너, 이거 단기과열 종목 3거래일 내일부터 그냥 이날, 그러니까 4월 1일 이날, 그 다음날부터 너네들 3일간 조심해. 단일가 매매니까, 바꿔 얘기하면 일단은 거래 자중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주식 한다라고 그러면 당신 미친 거야. 자, 종료일 다음 매매 거래일 해제일부터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해제되는데 단이 중요한 거예요. 단 중요한 거. 단 뭐라고 쓰냐면 얘가 뭐래냐면 종료일 그러니까 3일이 지난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야 너네들 좀 천천히 좀 어지간히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 녀석들이 무려 20%나 올렸어? 너희 한 번 더 그저 구리로 사는 거예요. 3일간 예 연장해서 단 가로 열고 1회에 하남 단일가 매매 계속 적용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너 3일간 조심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20%를 상승시켰다. 그러면 또 3일간. 그럼 여기서 20% 상승시켰다. 아, 그때는 상관없어. 야, 여기서부터 뭐 40% 상승시켰다.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죠. 그죠? 도대체 이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룰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코스닥, 여기 있어요.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고수습으로 치면 고도리는 몇 점, 뭐 잡복, 어떻게 내가 잡복해서 다시 가져올 때는 피한 자식 가져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단, 홍단은 3점. 그렇죠. 특이한 거 얘기해 줄까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고수습이요. 세 명이 치면 몇 점 나와야 돼요? 3점. 와, 그래, 3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 맞고를 치면 몇 점 나와야 돼요? 7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나온 숫자가 있어요. 3과 7. 그래요. 자, 그런데 다른, 아니, 4점하고 나는 8점 날래 해봐요. 게임 안 돼요. 계속 뭐라요? 그렇죠. 화투 용어로, 셋이 고스톱 치는데 점수가 안 나면 그걸 뭐라 그래? 나가리. 나가리라고 그래, 나가리. 그래요. 그 용어니까. 예, 용어니까 그 얘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4월 2일 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단일가로 매매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날 예를 들어서 샀어요. 그럼 이날 저는 이렇게 자신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사세요. 예. 그 다음날 걱정하지 마, 사세요. 그 다음날 좀 올랐죠. 이게 3일 9류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4.47 올랐죠. 괜찮아요, 사세요. 저는 얘기하거든요. 괜찮아요, 사세요. 멀쩡해요. 완벽해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뚫었죠. 어디를? 종가로부터 7%를 뚫었다고요. 그리고요, 더 뚫었다고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요? 12.83. 엄청나게 갔죠? 그럼 파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거든요.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시죠?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응? 그랬다가 얘가 어떤 조정을 주거나 얘가 다시 올라가서 이와 같은 화살표가 발생하면 또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예. 작살,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고마워요. 자, 땡큐.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요. 종가 단순. 5, 10, 20, 60, 120 차트예요.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전 세계, 전 지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는 이동 평균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저는요, 단호히 얘기합니다. PC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PC로 들어가셔서 HTS 열고 이렇게 차트나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하셔야지 휴대폰으로 보고 매매를 한다라는 건요. 그거는 어떤 기관이나 외인이나 어떤 주포나 그렇죠? 그 차트를 움직이는 세력 외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휴대폰으로 매매한다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주 옛날에는요. 즉 97년도 이전에는 HTS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증권회사 가면요. 시세판이라고 까만 판에 숫자 저기 회사 이름하고 빨갛게 써 있으면 오르는 거고요. 숫자가 파랗게 써져 있으면 내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년 신사들이 이렇게 앉아서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빨간은 와 이러고요. 파라면 고개를 막 머리를 젖뜯고 고개 막 차트를 보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그냥 차트 쪼가리 캔들 몇 개만 보고 매매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큰일 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차트랑 이건 제가 보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보는 거. 한번 얘기해 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데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설명을 해달라고요. 자, 그죠? 어우, 미안해요. 다시. 자,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또 사서 이때 팔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얘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요. 땡큐. 감사합니다. 전반부를 끝냈고요. 자, 마지막 나는 왜 개인이다. 포인트 뭘 보자고요? 그래요. 저쪽에 지금 보시면요. 이쪽 보실까요? 자, 코리아 에셋 투자 증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 증권이라고 써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예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화살표 표시되어 있고요. 우와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기가 막히죠? 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안 기가 막혀요? 괜찮아요. 땡큐. 땡큐. 자, 이거를 한번 난다시 또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걸 좀 지우고요. 이 회사 보면요. 저쪽 왼쪽 그 상단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나는 외계인이다. 저 창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면 금액이 보이죠. 그죠? 뭐라고 쓰냐면 최고 15,350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 회사가 히스토리인데요. 예? 자, 이 회사가 생겨나고서 처음에 상장하고서 15,350원 11월 28일 이렇게 찍혔죠. 그리고 주가가 뚝 떨어졌죠. 자, 저 자리는요. 크게 떨어져서 3,900원대 떨어진 건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고 전 세계인들이 다 아시는 팬데믹 그거였죠. 그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저는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 종목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청산가치 BPS가 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그냥 만 원이야 라고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 만 원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만 원까지 가는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거 3, 7, 1, 4, 2, 8, 5, 6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로 누이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랬죠. 그죠? 요렇게. 예. 요렇게 얘가 0%에서 저점이 3%고 종가는 7%요. 고가는 14% 이상이 되어야 우리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방송을 저쪽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관계자분이나 이 차트를 만들고 움직이는 주포는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 지나가다가 소문에 의해서 야 우리 회사 우리가 만든 이 종목을 이델리온의 성 소장이라는 친구가 낱낱이 까발리더라 그러면 잘 보시자고 내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뺏어 먹을 걸 뺏어 먹어야지 그죠 개인 투자자들 힘들잖아 그죠 자 어디 여기야 여기 응 어디야 여기가 여기야 다시 얘 여기 야 여기 여기가 여기를 확대한 거야 짠 얘요 잘 봐요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기 잘 봐봐 기가 막혀 얘도 보면 이 직전에 너 뭐야 얘 뭐냐고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너 뭐야? 예? 아닙니다. 이리 와봐. 아니야. 이리 와봐. 딱 했더니 이평선, 종가지수 이평선. 나는 외계인이다. 저기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됐죠.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너 뭐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추어야. 너무 아마추어인 거야.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화살표가 나왔어요. 화살표. 삼지창에, 삼지창인데, 그죠? 새스랑에, 예, 그죠? 아, 이빨이 하나 빠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아,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날,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190650은 시가가 3.38에 시작해서 저가가 1.5까지 갔다가, 즉, 시가가 발생하고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로부터 즉 고가는 19.7이었고 종가는 9.86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예, 이제 국민학교 3학년 학력만 가지면 학력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를 보면요. 여기서 종가와 고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7% 이상 야 14% 이상 야 0%로부터 야 마이너스 3% 시가 발생한 이후에 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야 저가가 시가인데 말이요. 자 그런데 잡아주는 한도가 마이너스 3%다 그 말이요. 근데 여기로부터 말이요 진짜 주가는 빡빡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반드시 종가는 7% 이상, 반드시 고가는 14%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요, 제가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한테 부탁을 하나 할게요. 저는 원래 이런 부탁을 안 해요. 1년 만에 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을요, 조금 확대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개인 투자 여러분 잘 보세요. 덧셈을 하는 겁니다. 자, 9.86 더하기 9.86은 얼마일까요? 9.86 더하기 9.86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정답은요. 19.72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 똑 떨어지는 14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86 더하기 9.86은 19.7인데 한 치 오차도 0.01%도 틀리지 않게 똑 떨어지게 맞추면 이거는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쪽 그 회사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이게 차트를 누가 만졌는지 너무 아마추어요. 나를 데려다 써. 이러면 아는 사람 알아. 자, 오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셨죠? 이런 종목은요. 한 100개 중에 가끔 하나씩 나와요. 저는 알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게 예, 이거는요. 포인트가 시가에 발생한 거고요. 중심 들어왔고요. 근데 뭐가 포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네가 본격적으로 3선 즉 포크 만나 헌터 만나 그러고 그렇죠? 초코 포인트 만나는 날 너네들은 우리한테 너는 아, 끝났어. 끝장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이리 와 하고 있는 거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그래요.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재밌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지나서 주가가 쭉 올라서 저기에 붙이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쪽 지점으로부터도 그러면 막말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만들었으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사고 팔고 흥분은 기가 막게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최종적으로요. 다시 여기서 뭔가 그림이 발생하죠. 예. 뭔가 그림이 발생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표가 얼마라고? 자, 잘 들으세요. 그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쪽 부분에 드디어 이제 발생을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다시 나왔죠. 0%가 0%예요. 시가가 저가야, 그러니까. 급한 거죠, 그죠? 급하지. 그러니까, 시가가 발생하고 저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이거를 우리는 급하다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급등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 급등주는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장부, 확률, 회사 멀쩡, 그렇죠? 건강 상태 다 합격해야 여러분 소중한 돈을 여기다가 밀어넣는 거지. 엉망진창인 종목을 들어가서 가슴앓이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무슨 가상통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무슨 뭐 만화책입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잘 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깔끔하죠? 예? 여기 12, 16 뚝 떨어지죠? 그러면 이날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죠. 뭐를 확대 크게 보자. 시간 없으니까. 자, 이렇게 봤더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다 표시 안 했어요. 이게 초크 포인트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표시를 안 한 거야. 그리고 포크 들어왔고 헌터 들어왔고 중심 삼지창 들어왔어. 그렇지.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얼마 들어가고 싶어? 1억? 2억?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집은 이렇게 사는 거야. 가상화폐 갖고 집 사는 게 아니라. 아셨죠? 자,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12,500원까지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포크 나오고 헌터 나왔다. 그지? 그러면 들어가라. 몇 시부터? 1시부터. 몇 시까지? 이리 와. 예, 3시. 20분까지 사시면 돼. 그럼 신경 쓰지 말고 다리 쭉 뻗고 자면 돼요. 알겠죠? 그럼 파는 거는, 아유, 그냥 알아서 해. 12,500원이라니까. 그냥 장부 들어가 보자. 자, 다 됐어. 51% 이런 거 보지 말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대주주 지분이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건 증권회사니까 부채비율 유부율 이런 거 보면 안 돼.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재밌는 거. 뭐가 재밌냐면, 자, 봐봐. 여기 보면요. 영업이익, 순영업수익이라는 게 있고요. 영업이익. 자, 이것도 흑자야 됩니다. 흑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안정성 지표 보면 이 친구들은 차입금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이렇게 해죠. 자기 자본 비율은 뭔지 알아요? 자기 돈이 많은 거예요. 빌려온 돈보다. 얘는 빌려온 돈보다, 자기 자본보다 빌려온 돈이 많네. 즉, 빌려온 돈이 많은 상태에서도 계속 어떤 영업이익이 계속 오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림이 이상한 건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 줄 알아요? 드디어 그분들이 이 회사를 인정한 거야. 그래. 야, 자기 돈 갖다 하다가 이리 와. 그래갖고 누가? 쩐쭈란 분이 이제 좀 돈을 대줬나 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부를 딱 봤더니 이렇게 나오면 저는 참 재밌는 거죠. 그럴 즈음에 너 이름이 뭐니 했더니 만원이래요. 만원. 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BP에서 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만원. 만원 더하기 만원은요. 12,500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칠판은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얘 만나고, 그렇죠? 여기 1,000만 원 들어가,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1억, 1억,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렇죠? 큰 거리랑 동반해서, 요렇게, 여기 13,500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12,500원. 이게 목표가라고 얘기했죠, 그죠? 요렇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은 완벽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아마추어리즘이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 종목은요. 예, 그래요. 제가 여기서 하도 방송을 하니까, 예? 아, 그래요. 우리 저 방송을 함께 진행하신 우리 스태프분들도 와우 이러셔요, 지금. 예. 그래요. 예. 자, 아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쓰세요? 13,500원. 이걸 볼까요? 뭐라고 써 있나?
여기 보자고요. 자, 0.96, 0.96 뭐가 없어요? 여기랑 똑같은 현상이 뭐죠? 그러니까 저점이 없어요. 저점이 없다는 거 뭐예요? 너네도 급한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 올라가지. 이걸 뭐라고? 급등주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급등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방송이니까, TV 방송이니까 내가 막 그냥 이런 과격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 이거 뭐라고 그러냐. 29.81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한가요. 시작해서 0.96에서 상한가! 이런 거죠. 그죠? 상한가를 평생 한 번도 나는, 예, 한번 접해본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내일, 아시죠? 내일, 신대가, 예, 신대가를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제 방송을 보실 수 있어요. 좀 아웃사이드하고 디테일한 얘기는요, 예,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내일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안타깝게도요,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훌쩍 지난 겁니다. 재밌으셨나요? 고맙습니다. 저는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수요일날 찾아뵙기로 하고요. 저는 또 멀리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요, 부지런히 내려갈랍니다. 남은 시간 좋은 고운 밤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 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